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뭐 많이 합독하시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보시기도 하시고 묵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인지, 어떠한 넓은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넓은 눈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반면에 굉장히 한정적인 눈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의 신화나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역사, 기록이라고만 믿는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실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볼 때에 그 사실을 근거하여서 그것이 기록된 것이며 또한 이 성경은 영적인 진리와 앞으로의 미래적인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내가 확신을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나의 창조주와 나의 구원자로 정확하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예언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때까지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가득할 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굉장히 예언적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해당되었던 성경적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예언을 어떻게 우리가 잘 붙들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우리가 무슨 시대라 그러죠? 마지막 시대라 그러죠. 성령 시대라고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기를 마지막 때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마지막 시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로 수많은 예언을 하고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아, 지금 성경에서는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이런 점이 있었구나, 저런 점이 있었구나, 성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한마음으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저 사람이 예언을 할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한 새로운 리더자가 예언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또한 우리의 축복과도 굉장히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도 하고 또 축복으로 받는 연관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 큰 눈을 뜨고 쳐다봐야 돼요. 깊이 있게 쳐다봐야 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것이냐? 사람의 마음에 굉장히 신비로움과 또 놀라움을 주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감동이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그런 감동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감동이 오는 것은 왜 오는 것이냐?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모든 예언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내재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언에 대해서 언급한 성경 구절을 한번 이해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모두 다 예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거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하나씩 예언을 할수 있느니라. 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굉장히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믿는 자들에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로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능한 이 신령한 은사인 예언 은사를 제대로 잘 받아서 이 신앙에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찾을 때 그 사람 안에 우리 속에 거하게 되십니다. 그분 없이는 하나님 내가 성령님을 진정으로 찾습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진정으로 모십니다. 우리가 계속 인정을 하고 그래야 우리 진심이 통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는 그 문을 부시고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없인 거듭나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른 말로 성령님께서 우리들 속에 사람들 속에 내주하게 되는 사람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음 문을 연다면 그렇다면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을 자기가 조금이라도 연다고 한다면 다시 영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만들어진 것은 영이다. 육으로 만들어진 것은 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 죽은 영으로만 살다가 진정으로 내가 진짜 너무 살고 싶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님을 마음으로 모실 때 그분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여러 가지 은사, 달란트, 지혜, 지식, 예언, 대언 모든 은사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들 속에서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서 여러분 안에 그 은사들이 작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여기에선 성령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가만히 보시고 아, 얘에게 맞는 달란트는 이거구나.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부여하시고 다양하게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쓰고 계십니다. 또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이 은사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그 인도 아래서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은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기도 직접적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굉장히 간접적으로 주시기도 하세요.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 예언은 어떻게 올까요? 주은 전도사님! 그럼 예언은요 귀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막 주은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런데 꼭 은사라는 것은 꼭 귀로 들려오는 것만 아니에요. 마음으로 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놓고 내가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이 되고 주님의 마음에 그 사람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생길 때 우리는 권면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대언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오는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마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너무나 힘들어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동을 들으면서 그 감동의 말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감동이 어디서 왔나?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잘 분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진정한 예언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언은 진정한 예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언은 어디서 왔냐? 그 예언의 근원지는 어디에 있는가? 세상 사람들, 무당들, 귀신 보는 사람들, 심령술이나 주술적인 그런 예언은 사람의 마음을 사단의 영의 그 근원을 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예언은 영감은 바로 어디서 오느냐? 그 근원지는 주님에게서 오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언 은사는 한 개인의 성령의 권능에 덧입는 아주 특별한 순간, 만들어진 자리에서만 예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요. 이 생각도 맞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각 사람에게서든지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하여금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가둬놓고 우리가 하나님은 딱 이때만 역사하셔, 하나님께서는 딱 저 때만 역사하셔, 저건 가짜야, 이건 가짜야 판단하기 급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나를 통해서든지 그때에 역사하실 수가 있다. 그 자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길이 잃은 어린 양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언은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막 마음을 주세요. 열정적인 마음,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막 기도할 때 주셨는데 내가 예언자도 아닌데, 대언자도 아닌데 그런 말을 전한다고 사람들은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도 같은 게 필요해요, 여러분.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왜 주시는 거겠어요? 전하라고 주시는 거죠. 천국 지옥 왜 갔다 오라고 하겠어요? 그것을 전하라고, 못 들은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다 잡으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실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시도하기 무서우니까, 내가 뭔데 내가 그걸 해, 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뭘 내가 해, 예언? 아, 아니야, 그냥 저 예언자한테 받고 편하게 신앙생활만 되지. 이것 또한 여러분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것, 진짜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을 때 진심으로 느껴지는 것들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우리의 막을 형성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모든 말씀에 우리가 다 들어오기를 초청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부터 모든 일을 다 이루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전부터 이미 믿는 자들에게 다 부어졌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또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우리의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손을 벌려놓으셨어요. 이미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었다, 너희 속에 지금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손을 벌려놓으셨어요. 우리들에겐 이미 축복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향해 나아가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한들 이 축복을 어떻게 내가 잘 부풀려서 만들어야 할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큰 숙제예요. 아주 큰 숙제.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언하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또 집사님들도 그렇고 저한테 다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처음에는 아 내가 뭔데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왜 주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다 알 것 같아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켜주세요. 여러분, 예언적인 능력과 선지자의 직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직함이란 무엇이냐면 맡아보는 직급이에요. 직급. 선지자의 이 직급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의에서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맡은 알맞은 자리를 선지자를 세우세요. 선지자는 그 주님의 한 몸의 한 부분에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로 나아가서 내가 이것 저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고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또한 모두 다 같은 선지자입니다. 예언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한 부분의 역할을 여러분들은 지금 수행하고 계십니다. 무슨 역할 있죠? 여러분들 은사 많이 있으시잖아요. 중보의 역할도 있습니다. 위로의 역할도 있습니다. 불세례를 전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은사입니다. 사랑을 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위로고 사랑입니다. 너무나 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 섬기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큰 은사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죠. 눈에 보이는 역할이 있는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의 역할, 기도의 역할, 사랑의 역할, 위례의 역할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재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재무장하자. 재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예언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여러 은사를 잘하도록 돕는 것, 그 발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한, 어떤 한, 어떤 것이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품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품에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왜 한 사람만 데려가지 않고 여러 사람만 데려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해외로 보내고 체험하게 하고 불사역하게 하겠어요.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속에 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신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열정을 자기가 계속 숨기고 그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고 안전하게 신앙생활만 하고 구원받고 천국에만 가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그 아주 강력한 축복을 줬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않고 왜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고 너는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냐. 해라. 내가 너에게 그걸 줬다.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답해하세요. 정신 좀 차려서 너의 속에 그런 달란트가 있지 않냐? 그런 은사가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예언 또한 선택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은 믿음으로 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성령의 은사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목적을 듣고 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능력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듣고
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느끼고 내가 그것을 닮아서 그 사람에게 계속 얘기해주고. 하지만 예언을 시작할 때 반드시 그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 때 내가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할 때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이 예언을 굉장히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을 할게요. 예언이 깨끗한 그런 저수지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한 잔의 물은 깨끗한 저수지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파이프를 따라서 먼 여행을 한 후에 수도꼭지에 도착을 하죠. 근데 이 물이 굉장히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나가는 파이프가 부식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물을 먹으면서 배탈이 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몸에 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예언적 기름 부음은 너무나 깨끗해요. 그 물과 같아요. 그런데 그 근원이 무엇인지 성령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깨끗하지만 그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어떤 통로로 가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병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는 하지만 그 연결된 통로는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영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얼마나 깨끗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은사가 전달되기 때문에 은사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영을 깨끗하게 노력하기 위해서 반드시 힘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파이프에 녹이 쓴 것은 즉 어떤 것이냐? 우리의 죄에 따라서 그 파이프가 변형이 되고 물이 달라지고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는 항상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예언의 은사로 우리가 섬길 경우 우리의 성품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간증은 더럽혀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품이 내가 저 사람에게 향했을 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전했을 때 내 생각으로 하는 건가? 내 마음으로 하는 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건가? 내 마음이 순결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썩고 찌들고 모든 죄의 구속이 되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영과 영이 만난다고 했죠. 모든 사람은 영과 영이 만나요. 그런데 어떤 영에 내가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전이가 되기도 하고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아무리 주님 곁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러분들이 속한 육이 더럽혀지면 영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아무리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육이 영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더러운 것, 악한 것,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받고 은사를 받고 대언을 받고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언을 은사를 분별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 예언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또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방법은 뭐냐? 첫째, 예언은 덕과 권면과 안위를 위한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야, 너 이거 가, 저거 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저 사업해야 돼,
목회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바로 잡아주고 그 안에는 축복이 있다는 것과 또한 경고의 말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둘째는 무엇이냐면 영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언의 근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고 악한 영이 주는 말씀이 있고 사람에게서 오는 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별 없이 무조건 예언을 찾아 나서는 것,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열정만 너무나 많다고 과하게 하는 것, 언제 어디든지 시덥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를 정말 직접적으로 하시고 감동이 올 때 해야 하고 또 그 감동이 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런데 그 감동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나에게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오는 것일까? 악한 영에게서 오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그냥 저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나에게 그 감동이 오는 것일까? 이것을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죠? 어려운 것 같아요. 복잡하시죠? 내가 은사를 가졌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더 지나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는 여러분들을 리더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아가는 사람. 언제까지나 여기서 계속 성령춤만 추고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이런 거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전 세계로 나아가서 한 명 한 명을 구원해 줄 수 있도록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속에는 잠재되어 있다니까요. 이 예언도 사랑도 위로도 지식도 지혜도 모든 것이 다 잠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그 어떤 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막 하시면서 중이 한 분 오셨잖아요. 중이 오셨는데 제가 똑같이 따라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두 손 내미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있어 보여요.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그냥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성도님들이 거기 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받는데 그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아니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 사람들이 그냥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분별 없이 그 속에서 머리 들고 가면 영이 여러분 섞이잖아요. 분별되지 않은 영이 섞입니다. 섞이면 이것을 빼내기도 굉장히 힘들고 영향도 너무나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정말 잘 사용하면 깨끗한 귀중한 보석 같지만 이것을 굉장히 더럽게 사용하면 무당 못지 않은 그런 더러운 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예언 자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고 그거는 정말 그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 하고 싶을 때 하면 정확한 말씀이 안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너가 내가 너에게 그런 은사를 줬는데 내가 너 사용하라고 너를 위해서 그 은사를 줬더냐? 내가 너 유익을 위해서 하라고 줬더냐? 너가 사람으로서 그것을 받으려고만 욕심으로만 한다면 어쩌여 나의 은사를 더럽히느냐? 나는 너희가 올바르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이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인지 악한 영의 생각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지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세 가지의 특징이 있냐?
예언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전달을 하는 것이고 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한 예언 기도를 받는 것, 방금도 얘기했죠? 받는 것은 본인의 신앙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굉장히 부분적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는 주님 앞에 설 때 얼굴과 얼굴로 주님의 얼굴이 나의 앞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으로 나는 부분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볼 것이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부분적이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완전해질 것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언의 두 번째 특징은 예언은 진행적이거나 발전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예언들은 초청입니다. 보증이 아니에요. 너 앞으로 꼭 이렇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초청을 따르는 자들에게만이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언의 세 번째 특징은 예언은 조건적이며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방금도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따라오고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를 하시는 변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정리 들어갑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처럼 모든 은사나 예언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믿음의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가 될 때에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달라진 삶으로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거하게 되시고 그 모든 예언이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은사를 사용할 여러분들의 믿음의 도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예언뿐만이 아니라 여러 은사들로 인해서 각 사람에게 해당하는 역할이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높이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은사나 예언에는 반드시 내가 분별을 해야 되고 이건 사람을 통해 오는 건지 하나님을 통해 오는 건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인간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예언은 불완전하게 항상 조심하고 항상 겸손하고 행하는 것도 내가 받는 것도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은 보증이 아닌 하나님의 초청이기 때문에 그 예언을 받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은사를 받고 사모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어느 것 하나 치우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의 신앙과 도전과 분별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순수한 비둘기처럼 쓰실 수 있도록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은 끝없이 어리석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지혜로웠습니다.